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노란빛을 띠는 모래들로 가득 찬 사막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인류가 뿜어내고 있는 이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큰 이유에서는 지구의 대기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도 지역의 습한 공기가 태양빛으로 데워지면서 상승했다가 다시 식어서 하강하는데 이때 하강하는 지역이 북위 30도, 남위 30도 지점인 사하라 사막, 타르 사막, 모하비 사막, 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 사막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 지역은 계속 하강 기류가 유지되기 때문에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비가 오는 것보다 땅에 있는 물이 증발하는 양이 더 많아져서 점점 메말라갑니다. 물이 점점 없어지고 땅은 갈라지면서 식물을 포함한 생명체들은 죽어가죠. 결국 모래만 남은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하강 기류가 유지되면 왜 고기압이 될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지역의 땅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가 가열되면서 위로 상승합니다. 상승 기류가 형성되죠. A 지역의 공기가 계속 상승하는 만큼 결국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B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기압이 되죠. 자, 저기압이 된 이 A 지표면은 공기가 적기 때문에 B 지표면에서 공기가 흘러들어와 채워줍니다. 자, 그런데 이 B 지표면에서 A 지역으로 공기를 보내주다 보니 이번엔 반대로 B 지표면에 공기가 부족해집니다. 이때 하늘에 있던 공기가 내려와서 이 부족한 B 지표면에 공기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강 기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북위 30도와 남위 30도에 사막이 생성되었고 또 앞으로 점점 더 커져나갈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막들을 테라포밍 기술로 녹지화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행복한 지구촌이 될까요? 우선 테라포밍이라는 단어는 우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이나 위성을 지구의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인류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아직 이론만 존재할 뿐 실제로 다른 행성에서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막도 원래는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뜻에서 사막의 녹지화를 테라포밍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테라포밍을 하면 될까요? 자, 먼저 사막의 땅속으로 수로관을 만듭니다. 해안에서 물을 끌어와 담수를 만들고 사막의 땅속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프링클러처럼 사막의 땅 위에 뿌리면 금방 증발해 버릴 테니까요. 이어서 수많은 식물들을 심는 것입니다. 물론 소나무나 단풍나무를 심으면 안 되고 더위를 잘 이겨내는 식물을 심어야 합니다. 유칼립투스 나무가 제격이겠네요. 사실 이 아이디어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고다드 연구소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연구진들은 사하라 사막을 녹지화하면 기온이 최대 8도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고 아프리카 내륙으로 물을 가져오고 또 수로를 정비하고 운영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대충 계산해보면 1년에 2조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379조 원이 필요합니다. 자, 수많은 돈을 들이붓고 또 수많은 과학자들과 또 관계자들의 노력 끝에 노랗던 사막이 점점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구에서 가장 큰 사막인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 거의 아마존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도 짓고 과일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몇 년 뒤 속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지역의 숲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아마존이 울창했던 이유는 사하라 사막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모래와 먼지들은 지구의 대기순환을 따라 바람을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대서양을 건넌 사하라의 모래와 먼지는 남미 지역의 비와 함께 떨어집니다. 그리고 남미에 있는 아마존의 울창한 숲속 식물들이 영양분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존의 숲이 나무를 포함한 식물들로 빽빽하게 자랐던 것입니다. 자, 사막을 식물이 울창한 숲으로 바꾸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건조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사하라 사막과 정반대에 있는 지역은 피해를 보게 되는군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사막을 테라포밍해서 녹지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합니다. 녹지화